초기 불교와 불교 상담 심리학을 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불제자 안양규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 모든 중생들이 생로병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노병사를 고심하면서 출가했던 그 사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마인드 디톡스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마인드 디톡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를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고등락이라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마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자 토론하고자 그런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명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님 당시에 바이샬리에서 전염병이 돌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아난다로 하여금 자애경을 메타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또 그거 말고도 자애명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이 치료적인 효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명상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수행에서는 이제 개정에 해서 지혜를 획득하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명상이. 명상이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는 인해 가지고 많이 긴장된 상태에 있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키면서 면역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막을 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심리 상담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서적을 보면서 인지치료라는 단어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간 불교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지치료라는 말을 이제 아론백이라는 그 심리상담가가 사용을 하면서 우울증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함으로써 병을 악화시키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백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MBCT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라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사고를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도입을 해서 환자를 다루다 보니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MBCT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MBCT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조사를 해보니까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난 질병을 고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전개해 보면은 MBSR, MBCT, 뭐 MSC 등 여러 가지 불교 명상을 활용한 의료 프로그램들이 지금 미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MBCT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국가에서 공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를, 저 주 전공이 초기 불교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학문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원래 의도는 중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불교 부처님께서 가르친 명상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3년 전에 제가 한국불교상담학회 회장직을 제가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상담학회는 경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회인데 한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삼독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독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번뇌로서 고통을 야기하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독을 일상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탐진치 세 가지를 이제 세부화 시켰는데요. 탐욕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욕, 성욕, 재물욕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식욕에 대해서 또는 성욕에 대해서 재물욕에 대해서 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분노는 분노도 세 가지를 이제 나누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불평, 분노 또는 이제 동료, 이웃, 사회에 대한 분노 이 세 가지를 나눠가지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무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무지 이렇게 전체 10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탐진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대처법을 저희들이 다 그 만들어가지고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식욕 같은 경우에 지금 식욕하고 식탐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식욕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 그런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식탐 같은 경우는 식욕을 넘어서서 필요하지 않은데 또 맛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걸 우리가 식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식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들은 이제 먹기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자기가 먹고 있는지 또 어떤 맛을 느끼면서 먹고 있는지 그래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은 기계적으로 먹는 무의식적으로 먹는 그런 식생활을 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물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관념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측정하기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걸 각자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미니멀리즘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분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노 중에서는 자기 자신의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능력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각자 불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의식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두면은 결국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 불만이 이렇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비판이라든지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감사 안으면서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비 명상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 계획은 일단 삼독 척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탐진치가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가 2, 3년 안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 일반인 불자들도 내가 얼마만큼 탐진치에 이끌리고 있는지 또는 수행자들은 내 수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가 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독 척도 개발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 우리 불교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1년간 유학을 했었는데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제가 유학을 했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뭐 몇몇 사람만 대여섯 명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일본에 가서도 절이 신도가 없는 그런 절이 절 모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도 잘못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을 가진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도 같이 모셔가지고 불교가 앞으로 현대사회에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싶습니다. 법궁에 있는 구절인데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웃을 것인가 무엇을 기뻐하랴 무엇을 즐거워할 것인가 너희 수명은 쉼없이 불타고 사라지는데 어둠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왜 등불을 찾지 않느냐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본 거는 사실은 뭐 어릴 적에 불교 달력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쯤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막 그때 잊어버렸다가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법궁이라는 말도 몰랐고 불교라는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여기서 법궁에서 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첫째 주 첫째 구절하고 둘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겪으면서 또 즐거운 일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